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관광백선에 정읍 시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과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이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정읍 시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과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관광 백선에 선정됐습니다. 내장산은 산 안에 숨겨진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국 관광 백선에 현재까지 총 4회 선정됐으며 대한민국 대표 가을철 단풍 관광지로서 굳건한 기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 관광 백선에 처음 선정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은 옥정호 상류에 있는 소나무 동산에 가을 야생화인 구절초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테마공원은 소나무숲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우 투어 컨셉의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서 전국적으로 출사와 여행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선정으로 내장산 국립공원과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은 앞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지로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국내외 관광 안내소와 여행 관광 정보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유진섭 정읍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정읍의 대표 관광지 두 곳이 선정된 것은 정읍시의 큰 자랑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우리 고장을 방문해 정읍의 향기를 느끼며 커다란 힐링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윤이었습니다.